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영된 화성인 바이러스는 매주 놀라움을 자아내는 출연자들을 소개해 과거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방영 당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던 일반인 출연자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초콜릿에 밥을 말아 먹고 삼겹살에 초콜릿을 찍어 먹고 초콜릿 면을 먹으며 6년간 초콜릿만 먹는 여자로 출연한 바 있는 그녀는 국내 유명 출판사 임원의 딸임이 알려져 당시 방송 후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회원수가 4천여 명이 넘어서며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후 2013년에 인피니트 멤버 엘과 한 마트에서 다정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2023년 그녀는 인플루언서 이자 도도레이블과 카인담이 대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탐 여교사로 불리는 허태련 씨는 10년 전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 뷔페에서 30접시를 먹는 것은 물론 간식으로 라면 5봉지를 한꺼번에 끓여 먹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많이 먹는데도 키 170에 몸무게 48kg를 유지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그녀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갈비는 마음먹으면 20인분, 곱창 6인분까지 먹을 수 있고 고기는 배가 안 부르다라며 라면은 아마 누가 옆에서 끓여주면 계속 먹을 것 같다고 여전한 식성을 자랑했습니다. 2012년 침샘 자극녀라는 별칭으로 출연한 전수리는 신맛을 즐겨 식초를 마시는 화성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김치에 빙초산을 뿌려 먹고 신 레몬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먹는 것은 물론 식초를 컵에 따라 그대로 원샷하는 모습을 공개했으며 외모는 수지 담은꼴로 불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출연 당시 그녀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방송 출연 목적이 쇼핑몰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과 함께 악플을 받았었죠. 이후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CEO 겸 디렉터로도 활약 중인 전수리는 최근 더욱 놀라운 근황을 전했는데요. 2021년에 배우 루더칸과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으며 최근 나폴리로 같이 여행을 떠나 달달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2010년 스마트한 슈퍼올림 발레리나로 출연한 박현선은 당시 끼니는 걸러도 쇼핑을 못 거른다라며 쇼핑에 빠진 여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박현선은 각종 뷰티 프로그램과 연예 프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고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뷰티 및 패션 사업 역시 번창시켰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셀럽인 박현선은 놀랍게도 2020년 배우 출신의 사업가인 이필릭과 결혼하면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아들을 출산했으며 그 뒤에도 활발히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9년 재벌가로 시집 보내는 것이 목표인 모녀편에 출연한 이혜은 양은 2001년생으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는 재벌가의 시집을 보내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어학 공부와 승마, 발레까지 24시간 신부 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질타를 하기도 했었죠. 2016년에 이혜은은 당시 방송에 나간 상황 대부분이 연출된 것이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엄마가 엄격하신 건 사실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혜은은 여러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영상영화과에 재학 중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2011년 직업녀로 등장한 김은영 씨는 당시 방송에서 몸에 비해 큰 가슴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157cm에 기해 42kg로 왜소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가슴 크기 때문에 몸매에 집중되는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고민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주변 지인이 투자를 해주겠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제안해서 사업을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방송 출연으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개설한다는 악플이 달리면서 은영 씨는 쇼핑몰 사업을 접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방송 출연 당시에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몸매에도 자신감을 찾은 모습을 보였고 이후 수영도 배웠으며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